이번 시간에는 포스터 제작으로 이제 세 번째 파일이죠. 네, 작성을 같이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림 효과에 보시면은 그림은 1급 7에서부터 1급 11.jpg까지 이 파일을 모두 사용하고요. 네, 파일 크기는 600 곱하기 400픽셀로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파일에 new를 실행한 다음에 폭은 600, 그 다음에 높이는 400으로 설정해 주시고, 72 RGB 컬러, 그 다음에 화이트 색상 배경을 지정을 해서 OK를 실행을 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서 불러와야 되겠죠? 1급-7에서부터 1급-11번 파일까지 이렇게 모두 다 선택을 하셔서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가져다가 놓으세요. 네, 그러면 파일들 모두 다 불러와졌죠? 자, 순서대로 그냥 보이도록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리고 이 파일, 네,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작업전 파일. 기출 유형 따라하기 세 번째 파일로 우선 저장을 해놓으시고요. 자, 마우스로 이렇게 끌어다가 창 따로 눈금 잘 보이게 이렇게 갖다 놓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될거 보시면 1급-7 파일부터 지시되어 있죠. 그래서 필터, 필름 그레인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1급-7도 이렇게 끌어다 놓고 보도록 하죠. 자, 마우스로 우선 드래그를 해서 작업창으로 이동을 시킬게요. 자, 클릭, 쉬프트 누르고 드래그해서 갖다 놓고, 그리고 필요 없는 창은 닫아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바로 레이어 1이라는 새로운 그 레이어가 만들어졌죠. 필터 메뉴에서 그 다음에 네, 예술 효과로 가셔서 필름 그레인이라는 걸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선 바로 그냥 오케이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 지금 화면에 나타난 이 지정값, 그레인 값을 이렇게 조정을 해보시고 해야 되는데, 특별히 잘안 보이고 있죠. 그 출력 형태를 보시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바로 이 상태에서 OK만 하셔도 될것 같네요. 자, 그 다음 이제 또 보시면은 1급-9JPG에 대해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우선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라고 교재 설명에 되어 있는데, 네, 교재 설명 한번 보고 그대로 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색깔 배경이 있는 쪽, 이쪽, 그리고 배경이 없는 쪽,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우선 이쪽 배경 없는 쪽, 이쪽부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볼게요. 자, 가이드라인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그리고 뷰에서 스냅, 이거 되어 있는 거, 안 되어 있는 거, 착착 달라붙는다고 그랬죠? 스냅이 되어 있을 때, 가이드라인 작업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위치를 맞춰줬죠? 그러면 이제 원형 선택 도구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가이드라인 여기에 딱 달라붙어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뷰에서 스냅이라는 곳 이걸 꼭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드래그를 해보세요.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자,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만들어지는데 조금 오른쪽은 잘 맞는데 왼쪽 상단 쪽에 그쪽 가이드라인 모서리 있는 부분 쪽이 완전히 다안 맞아진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더 크게 만드세요. 이렇게 더 크게 만든 다음에, 네, 살짝 이렇게 더 크게 만들고, 그 다음에 화살표 키로 살짝 움직이면, 여기 가이드라인, 이게 선택 도구가 그 점선이 이동하는 게 보이죠? 이렇게 해서 모두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한 다음에 이쪽에서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저희 계속했던 방식대로 이동 도구를 선택한 다음에 선택 영역을 잡고 마우스로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면은 이렇게 원하 그 이동을 시킬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저희 지금 마우스로 이동을 하고 보니까 여기 흐릿한 지금 이런 게 보이죠? 이게 왜 그럴까요? 네, 전에
그 문제 1번, 2번 쪽에서 이 원형독을 선택할 때 패더 값을 지정해서 사용했던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패더 그러니까 10에 해당되는 그 흐릿함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스토리로 가서 이 위까지 가시고, 그 다음에 그림 이쪽으로 가셔서 선택 부분을부터 다시 해줘야 돼요. 자, 선택 부분 여기 그림으로 가셔가지고, 패더는 다시 0으로 지정해줘요. 전혀 흐림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0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다시 선택을 한번더 해주시면 되죠. 자, 선택을 이런 식으로 하시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것도 너무 정확히 맞추려고 노력은 하지 마시고요. 적당하게 맞추면 돼요. 자, 마우스로 다시 무브 이동도구 선택한 다음에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면, 이번에는 정확히 선택된 것만 보여지죠? 흐림 효과 안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 파일은 아직 왼쪽 파일이 남아 있으니까 닫지 말고 그대로 놔두시고, 오른쪽 거 파일 우선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크기는 특별히 조절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 여기 보시면 위치만 문제지에서 보이는 출력 형태에 거기 정도에 맞춰서 지금 꽃, 이 밑에 꽃이 보이는 떡그 위쪽에 그냥 잘 보이게 놔두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갖다 놓고, 네, 그 그림 효과에 대한 1급 다시 9.jpg 그 지시를 보세요. 레이어 스타일에서 스트로크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레이어 스타일에서 스트로크를 지정을 해 주시고, 여기에서 사이즈는 3픽셀, 그 다음에 색깔이, 예, 컬러를 선택해서 CC99FF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스트로크는 지정 끝났고요. 이너 섀도우라는 거, 네, 내부 그 그림자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클릭해서 내부 섀도우라는 거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OK를 누르시면 되죠. 이제 다시 1급 다시 9 파일에서, 네, 가이드라인을 다시 만들게요. 자, 선택 영역 우선 없애줘요. 컨트롤 D 키 눌러서 영역 없애주고, 가이드라인 새로, 자, 위쪽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다 놓을게요. 그리고 드래그해서 갖다 놓는데, 여기 지금 경계에 딱 달라붙어 버리죠? 이거는 뷰에서 스냅 잠깐 없애놓고,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을 이 위치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왼쪽 그 가이드라인에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또 이렇게 가져다 놓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뷰에서 스냅은 체크를 해놓은 상태에서 원형 선택 도구 선택해서 다시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서, 자,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자, 이번엔 정확히 좀 안에 들어오게 됐죠. 자, 여기에서 다시 이동 도구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 돼요. 자, 위치, 네, 1급 다시 9 파일은 더 이상 이제 필요 없으니까 완전히 이제 닫으셔도 돼요. 네, 저장 안 하고 그냥 닫게 하시고, 위치만 정확히 맞춰주시면 돼요. 문제지하고 똑같이 지금 저는 좀 너무 위쪽에 올라가 있죠? 눈금자 여러분들 확인하고 보시고 거기에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니까, 자, 이런 정도로 갖다가 놓으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저장도 중간중간 여러분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같은 1급 다시 9에서 복사를 한 거기 때문에 레이어 스타일이 둘다 똑같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여기에서 똑같이 다시 한번더이 레이어 스타일을 FX 누른 다음에 지정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레이어 2에서 지금 효과가 똑같잖아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냥 누르세요. 네, 오른쪽 버튼 이렇게 누르면 FX에서 누르셔도 되고, 빈 공간에서 누르시면 제 밑에 쪽에 카피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한글도 비슷하게 되어 있으니까 레이어를 복사를 해서 레이어 3으로 가셔서 레이어 여기 붙여넣기가 있죠. 네, 붙여넣기를 하면은 효과가 똑같이 바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FX로 가서 지정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빠를 수도 있고, 손이 좀 빠른 분들이라면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1급 다시 9까지 완료가 됐어요. 이제 다음 지시 보면은 1급 다시 10 JPG죠? 네, 1급 다시 10 JPG를 이렇게 창을 앞쪽으로 가져다 놓을게요. 자, 배경이 흰색이니까 이번에 좀 선택이 쉽겠죠? 네, 어떤 선택도고요. 네, 이걸로 하면 되겠죠? 네. 클릭 한 번만 배경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선택이 배경이 모두 선택됐어요. 저희 사용할 거는 배경이 아닌 이 지금 음식이 담긴 그릇이죠? 그러니까 셀렉트에서 인버스를 눌러서 이 그릇만 선택되게 하시고, 자, 이동 도구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가져다 놔야겠죠. 이 파일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는 파일은 바로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위치 문제지 보고 이렇게 좀 맞춰줘야 되겠죠. 크기 바꿔줘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는 지금 크기 바꿀 필요 없으니까 그냥 작업을 하면 돼요. 만약에 크기 바꿔야 된다 그러면 어떡해요? 컨트롤 T 누른 다음에 네, 크기 조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비율이 똑같이 조정해야 된다 그러면 Shift 누르고 이런 식으로 크기 조절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 상태로 우선 작업을 할게요. 레이어 패널로 가셔서 자, 위에 밑에 것들 좀 닫아 놓고 레이어 패널 레이어 지금 숫자 4 해당되는 레이어가 만들어져 있죠? 자, FX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이번에도 역시 스트로크부터 시작이죠? 스트로크에서 3픽셀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색상은 33993으로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OK를 눌러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드롭 섀도우죠? 네, 제일 위쪽에 거 클릭을 한번 해주시고, 네, 그림자 방향만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지를 잘 보시면요. 네, 그림자가 조금 더 진하게 많이 밑으로 내려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임의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네, 조금 더 이렇게 밑으로 오게, 사이즈는 좀더 크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디스턴스와 사이즈를 조절을 하셔서 여러분이 결정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의 판단을 그냥 스스로 하시면 돼요. 출력 형태를 보시고, 네, OK를 해 주시고, 다시 문제지 보시면 1급-11.jpg 파일이죠. 네, 파일을 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잘 보이게 하고, 이번에도 역시 자동 선택 도구로 클릭을 한번 해서 배경 지정하고 셀렉트 인버스 하시면은 되겠죠. 그리고 이동 도구 클릭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면 되고요. 이 필요 없는 창은 이제 닫아 주시고요. 그리고 위치 이렇게 위치를 지정을 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역시 지시되어 있는 레이어 스타일 지정을 해야 되겠죠. 네, 이번에 1급-10과 1급 아니 1급-11두 개가 우선 레이어 스타일이 두 개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이너 섀도우라는 것만 하나가 더 지정이 되죠. 그러면은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각각 할 필요 없이요. 자, 이번엔 레이어 4의 레이어를 카피를 하세요. 복사를 한 다음에 레이어 5로 가셔서 여기서 붙여넣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우선 두 개가 만들어졌죠. 이 상태에서 FX 누르고 그다음에 이너 섀도우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다른 거 특별한 거 설정할 거 없으니까 바로 OK 눌러주시면 돼요. 자, FX 이거 다 열린 거좀 작게 해놓고, 자, 그럼 네 개가 모두 만들어졌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림을 가져다 하는 경우에 그림이 지금 올라와 있는 순서가 지금 눈으로 잘 보일 거예요. 이 눈으로 보이는 게 순서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거꾸로 돼 있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 확인을 좀 하셔야 돼요. 위에 지금 그림 하나를 더 우선 가져다 놔야 되는데, 지금 이 김치와 밑에 이 돌솥이 서로 만약에 바뀐다면 이런 식으로 보여지겠죠. 그럼 문제지에서 완전히 달라져 보이는 게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업을 하실 때그 레이어 순서 그거를 꼭 확인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레이어 순서가 바뀌었다 그러면 마우스로 그 순서를 이 지금 1, 2, 3, 4, 5 이렇게 있는데 꼭이 번호로만
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이름도 헷갈리면 여기에다 해서 뭐그 배추 김치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놔도 여러분들이 보기 좀 편하게 찾기 쉽게 물김치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된다고 그랬죠? 자, 저장 한번 컨트롤 S키 눌러서 저장 한번 해주세요. 이제 그림 효과 보시면은 1급-8.jpg가 있어요. 네, 1급-8.jpg 마우스로 이렇게 가져다 놓고, 네, 이번에도 아예 작업은 되게 편하게 돼 있죠. 자, 그런데 클릭 한번 했더니 여기 영역이 선택이 안 됐죠? 그래서 지금 이 추가하는 방법으로 더 선택을 이렇게 해서 배경 그림자 다 선택이 안 되도록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 주시고, 네, 이제 인버스 누르시면 되겠죠? 셀렉트 인버스 해 주시고, 이것만 이동 도구 클릭을 해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가져다가 놓으면 되죠. 자, 레이어 위치가 제일 위쪽으로 가야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마우스로 가져다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가져다 놓으세요. 그림을 위치 가져다 놓으니까 크기가 다른 음식들에 비해서 좀 작죠? 그래서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같은 비율로 쉬프트 키를 누르고 이런 식으로 크기를 좀 조절을 해주세요. 그래서 문제지하고 같은 출력 형태처럼 보이게 이 위치를 좀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 정도로 지정을 해주시고, 네, 이 정도면 될것 같죠? 네, 이렇게 해주시고 엔터키 눌러서 크기 조정 마무리 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셨다면 이제 이것도 지시에 되어 있는 그림자 효과를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FX 누르고 드롭 섀도우 선택, 그 다음에 이 방향만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드롭 섀도우가 좀더 진하게 돼야 되겠죠? 문제지 보니까 밑에 사이즈는 이 흐림 효과가 어느 정도 되냐? 그 패더 있죠? 그거하고 똑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패더를 좀 지정을 해서 자연스럽게 그다음에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림 효과에 나온 거 1번에서 5번까지 그림 가지고 사용하는 거는 모두 다 작성을 했고요. 6번에 보면은 그외 출력 형태를 참조하라고 되어 있죠. 출력 형태 이미지 보시면 오른쪽에 네, 쉐이프 툴 사용하라는 게두 개가 있죠. 관형 모양으로, 그리고 그 선을 지정을 하라는 게 그렇게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모두 다 여러분이 추가로 작성을 해야지 그림 효과에 대한 게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교재에서 관형 모양 만들기 설명을 보면서 또 같이 작업하도록 할게요. 네, 쉐이프 툴 이거를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우선 해 주시고, 제일 위쪽에서 다른 거 선택이 되어 있다면 첫 번째 거 선택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쉐이프 이 모양에서는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 모양이 미리 나와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안 나와 있다면 이번에는 심볼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선택하신 다음에 해당 모양을 원하시는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죠. 네, 클릭을 해 주시고 밑에 쪽부터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마우스로 그리시는데 지금 모양이 정원으로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성을 하실 때 네, 쉬프트 키를 누르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러면은 정원이 그림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크기 여기서 정확히 만들기 좀 어렵다 하면은 적당한 크기에서 마우스를 놓으세요. 그리고 색상 지금 제가 먼저 색상 지정 안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레이어 패널에서 바로 더블 클릭해서 색상값 수정하면 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색상은 FF6666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OK 눌러주시고, 자, 불투명도 아직 설정하지 마시고, 네, 이동 도구 선택을 하신 다음에 위치를 먼저 좀 맞춰주도록 하죠. 그리고 좀 자세하게 하려면 화살표 키로 움직여서 위치 조절해 주시는 게 여러분이 조금 더 작업이 수월할 수가 있겠죠? 자, 크기 정확히 적당하게 맞춰서 조절해 주시고,
불투명도를 레이어 패널에서 70%로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네, 숫자 7 눌러주시면 자동 지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죠. 쉐이프 툴에서 하나 더 드래그해서 만들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 만들어진 거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Alt 키 누른 상태로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그러면 이렇게 이동이 되죠. 하나가 더 복사가 돼서요. 그러면은 크기만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 맞게. 그리고 위치도 마무리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파시티 지정을 다시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50으로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두개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제 이두 개의 관역이 선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두 개의 선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라인에 대해서는 1픽셀의 색깔만 FFFF 이 값으로 지정을 하라고 되어 있고, 뭐 쉐이프 툴을 사용을 해라, 아니면은 붓으로 그려라, 그런 거 전혀 설명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 붓 대신 연필, 여기에서 연필 펜슬 툴을 사용을 하셔도 되고, 여기 커스텀 쉐이프 툴 말고 라인 툴을 사용을 하셔도 돼요. 저희는 작업하기 쉽게 라인 툴을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라인 툴 선택 바로 한 다음에 크기는 1픽셀 지정되어 있죠? 색상만 바꿔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지시된 값으로 하신 다음에 그림을 작성을 하면 되죠. 여기 가운데에서부터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눈금자를 보고 가져다 놓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져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또 작성을 해야 되죠. 이번에는 여기 또 가운데를 기준으로 시작을 해서 마우스로 밑에 있는 관역에 중앙에 가져다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자, 선이 지금 쉐이프 사용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안 보이는데, 다른 데를 클릭을 해서 보면 선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문자 효과를 지정을 할 거예요. 저장 한번 또 하시고, 문자 효과 지정을 위해서 T를 선택을 하는데, 이번엔 글자가 가로로 가 있는 글자가 아니고 우선 한국의 대표 음식점 세로로 써 있는 글자를 입력을 할 거죠. 그러니까 T를 꾹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서 세로로 쓸수 있는 글자 도구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폰트는 궁서체, 글꼴 크기는 60포인트, 색상은 여기에서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CC3333, CC. 네,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OK 눌러서 글자를 작성을 하시면 돼요. 자, 한영키 눌러서 한글로 바꾸신 다음에 한국에, 그 다음에 엔터를 그냥 누르세요. 그러면은 글자가 왼쪽에 그렇게 자동으로 써지거든요. 대표 음식전. 띄어쓰기 주의하시고. 자, 이렇게 작성했는데 글자가 간격이 너무 붙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요, 자, 마우스로 모두 다 글자를 선택을 해줄까요? 자, 하신 다음에 캐릭터라는 이 패널 제가 띄워놓으라고 했었죠. 여기 작업을 하실 때 보시면은 글자 크기 오른쪽 이 글자 사이의 간격, 이 부분이 여기 오토로 수정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간격이 넓게 떨어졌죠. 그리고 나머지 글자의 이 높이, 그 다음에 글자의 너비, 이거는 모두 다100 상태로 있으면 돼요. 다른 것들은 모두 지시가 안돼 있으니까 선택하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자, 무브 툴 잠깐 눌러서 위치부터 지정을 해 놓읍시다. 위치가 좀안 맞으니까 네, 위치를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다음 지시대로 볼까요? 네, 레이어 스타일 작업을 해야 되죠. 레이어 패널로 가셔가지고, 자, 대표 음식점 작업 글자 제가 아까 클릭을 밑에 해놓은 상태에서 했더니 바로 여기 사이에 들어왔는데, 제일 위쪽으로 그냥 끌어다 놓죠.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자, 제일 위쪽으로 끌어다 놓은 다음에 FX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제일 먼저 작업에 스트로크죠. 스트로크 3픽셀, 그리고 색상. 자, 방금 한글 입력했으니까 한영키 눌러서 영문 상태로 다시 바꿔주시고, CC, FF, CC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되죠. 그리고 OK 눌러주시고, 드롭 섀도우 선택을 해서 여기 효과 부분은 이 그림자 테두리 이 테두리 옆에
방금 선 지정한 그 그림자가 조금 잘 보이게 그것만 약간만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OK를 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한국의 대표 음식점까지 완료가 됐어요. 이제 글씨 다시 또 해야 되는데요. 네, 위치를 조금 더 이게 왼쪽으로 해야 되겠네요.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놓으시고, 자, 이번에는 글자가 일시에서 날짜 쓰는 거 있죠? 이번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지는 글자 수평 문자 도구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글꼴 옵션바에서 확인하세요. 궁서 30포인트 엔터 쳐주시면, 자, 글자 제가 지금 바로 했더니 이 글자가 바뀌어 버렸죠. 이렇게 되는 이유, 자, 저희 레이어가 현재 이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렇게 바뀌어 버렸죠. 다시 원래대로 60으로 만들어 놓고요. 글씨를 먼저 이럴 때는 입력을 하셔야 돼요. 자, 입력을 하시고 여기에서 일시 2010년 12월 1일 이렇게 우선 입력을 하시고, 네, 글자를 모두 다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30포인트로 다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글자 색은, 네, 똑같죠? 똑같으니까 바꿀 필요 없고요. 그리고 이제 블록 설정 없애놓으시고, 아까 띄어쓰기 제대로 안 해놨는데 여기 띄어쓰기 문제를 보시고 해야 될 부분들 정확히 띄어쓰기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무브 툴 이제 선택을 한 다음에 이동 도구로 위치를 좀 맞춰주고, 세밀한 위치는 키보드의 화살표 키를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더 옆으로 해서 이 위치로 가져다 놓으시고, 자, 다음 지시 보시면은 이번에는 레이어 스타일은 스트로크만 지정을 하면 되네요. 그래서 FX 눌러주시고 스트로크 하신 다음에 스트로크는 EPX로 사이즈 지정, 색상은 모두 다또 한영키 한번 눌러주셔야 되죠. 그리고 영어로 F6글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OK, 다른 지정 없죠? 그러니까 바로 OK 하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선 저장은 반드시 먼저 작업 끝났을 때 저장해 놓으시고, 그림 효과에서부터 문자 효과까지 안한 것들 있나 이렇게 확인을 쭉 해보세요. 안한거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까지 마무리 하셔야 되겠죠? 다 끝났다면 이제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저장은 제일 먼저 JPG 저장이죠? 포맷 형식을 JPG 선택을 하시고 파일 이름 바꿔야 되겠죠? 파일 이름을 세 번째 정답 파일 그 이름 형식에 맞춰서 저장. 저장하실 때 퀄리티는 그냥 사이즈가 충분히 되니까 12, 제일 높은 퀄리티 상태에서 저장을 한번 하시고, 이제 이미지 사이즈 조절해야 되죠? 클릭을 하신 다음에, 자, 여기에서 픽셀 크기를, 네, 600에 400이니까 60에 40으로 바꾸는 거죠. 자, 60이라고 바꾸면 자동으로 40이라고 바뀌었어요. 이렇게 2개가 바뀌는 이유는 밑에 2개가 체크가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스케일 스타일은 체크를 없애라고 했죠. 이제 OK만 누르면 파일 사이즈가 작아져요. 자, 작아진 상태에서 이제 이 파일은 다시 PSD 형식으로 저장을 하시는데, 파일, 제출용 파일을 이제 만드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파일을 만드시고 저장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 지금 파일들 모두 다 지금 원래 사이즈 파일은 마무리된 파일로 다 저장이 돼 있죠. 그리고 정답 파일, 문제 3개를 작성했으니까 제출용 파일은 JPG가 3개가 있고 제출용 PSD 사이즈 줄인 파일이 이렇게 3개가 있어야 돼요. 이 상태로 파일을 제출을 하시면 끝이 나는 거죠. 이렇게 작성하시고, 우선 작성한 거에서 잘못된 게 있다면은 바로 찾아서 해당 파일을 원본 PSD 파일을 여신 다음에 다시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네,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파일이 열리면
새로 이제 작업을 하시고 다시 JPG 저장, 리사이즈해서 제출용 PSD 저장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JPG로 저장을 하기 전에 항상 이 원본 원래 사이즈 PSD 파일을 제일 먼저 저장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문제 3번의 포스터 제작 내용 생각보다 좀 간단하죠? 그런데 다음 이제 기출 문제들 그 문제들 가시면은 이거보다 간단한 문제도 있고 이거보다는 조금 더 손이 많이 가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자만하지는 마시고요. 네, 연습은 좀 여러분들 많이 해보셔야 돼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마지막 남은 그 문제 4번, 총 35점 배점이죠? 그 문제 작성 해보도록 할게요.